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늘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의 일환으로 영덕군민회관에서 무한박씨 가학전통과 학문정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포럼에서 임진왜란 때 박의장의 활동과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박용상의 학문 경향 등 무한박씨의 학문과 실천 활동에 대해 대학 교수와 전문가의 논문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. 이번 포럼은 도내 23개 시군의 선비 정신을 발굴하고 전통문화의 원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